네, 안녕하십니까. 퇴직 예정자들이 꼭 알아야 할 스마트 활용 길라잡이 저자 이종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퇴직 예정자들이 꼭 알아야 할 스마트 활용 길라잡이 책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책 구성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저자분들 소개가 나오고, 인사말 나오고, 퇴직 예정자들이 꼭 알아야 할 스마트 활용 길라잡이 제대로 보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각 강마다 이렇게 QR코드가 있습니다. 소개가 있고. 그래서 요거 스캔을 하시면 영상 강좌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영상 강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죠? QR코드로 어떻게 스캔하면 된다. 또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다운받는 방법. 뭐 원스토어가 보이지 않을 때 해결 방법. 뭐, 요런 것들을 이제 먼저 알아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앞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만약에 QR코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각 강마다. 자, 예를 들어서 133 가보면 스냅시드예요. 예, 전세계 사진작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정앱이죠. 그럼 이 부분을 자 잠깐만 보시면 네이버 앱은 다 아실 거예요. 네이버 앱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화면이 보이시는 분이 있고요. 가끔 가다가 요즘 이제 보시면 여기 톱니바퀴 요 기존 네이버라고 있습니다. 보면은 확인을 하시면 요렇게 보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버전. 이제 좀 전에 보셨던 게 신버전인데 여기서 일단은 구버전은 요 구버전이든 신버전이든 요 렌즈 아이콘을 누르시면 돼요. 렌즈 아이콘을 누르시고 밑에 보면 스마트 렌즈 바코드가 있는데 여기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QR코드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시면 위에 제목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터치를 하시면 유튜브에 올려놓은 저희가 해당 강좌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셨지만 요건 구버전이고요. 이제 신버전은 터치하시고 다시 요로 가셔서 여기 새로운 네이버 체크하시고 확인.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 밑에 원형 아이콘 보이시죠? 예, 요거를 터치하시고 옆에 렌즈가 있습니다. 렌즈를 하시면 좀 전에 구버전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스마트 렌즈 QR 바코드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갖다 대시면 위에 예, 이게 나옵니다. 그럼 요거 위에 부분을 터치하시면 좀 전처럼 예, 스냅시드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보시면 예, 좋습니다. 보면. 그리고 자, 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예, 몇 개월 동안 저희가 만든 책인데 그 이 녹화를 보통은 스마트폰에서 보실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어플 소개할 때는요 요 확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요렇게 화면에 꽉 차게 보여요. 보통은 어떻죠? 예, PC에서 보시면 크게 보이지만 스마트폰에서 보면 16:9 비율로 녹화를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 모양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녹화한 거는 예, 어떤 100%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예, 확대 버튼을 누르시면 그죠? 요 확대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을 1:1 비율로 해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강좌가 나오면 예,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예, 렌즈 하신 다음에 여기 QR코드 스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책에 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 다운받는 법인데 이거는 뭐 거의 다 아시죠? 뭐 그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하면 요 모양 아시죠? 예. 요 모양 가셔가지고 근데 여기 저희 책에 설명이 잘 되어 있지만 이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잘 못 하셔가지고 이 어플 찾는데도 시간들이 꽤 걸리세요. 보면 그래서 요 플레이스토어 요런 걸 홈화면에 쭉 갖다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플레이스토어 요 터치하시면 여기다가 본인이 원하는 어플명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좀 전에 뭐 스냅시드를 봤는데요. 딱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설치하시고 예. 설치가 끝나면 이렇게 열기가 나오겠죠. 그럼 열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요 부분이나 뭐 요 부분에 놓으시고 여기서 스냅시드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보셨지만 여기 뭐 앱이라든지 그죠? 요 부분에서 검색을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가시면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돼요. 스냅시드라고. 근데 여기 찾고자 하는 어플을 입력을 하시면 여기 보통 아이콘들이 나오는데요. 이 아이콘이 안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요거를 예, 자판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예, 이렇게 해당 어플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어플을 보실 때도 스냅시드라 해서 요것만 보지 마시고요. 이 밑에 내려보시면 이렇게 뭐 100만, 5천만 아주 유용한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쁘시겠지만 여긴 또 1억이네요. 1억. 예, 그래서 요런 것들 지금 다 책이나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구글 플레이에서 활용을 잘 하시면요. 뒤에도 나오지만은 상당히 유용한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취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책의 14강에 보면 음악 및 동영상 다운받기 예, 음악 및 동영상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려놓은 영상들 우리 공저자들이 올려놓은 영상들을 그냥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데이터 요금이 차감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료로 내가 다운을 받고 싶다. 그럼 14강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원스토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거기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원스토어가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보시면 요 파인더 검색이라고 삼성, 예, LG는 없죠. 삼성만 되는 거예요. 파인더 검색 가보시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예, 원스토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디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냐면요. 자, 요쪽 상단에 알림바 부분을 손가락으로 쭉 내리세요. 그럼 여기에 톱니바퀴가 보이시죠? 예, 톱니바퀴. 그러면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관리자라고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폰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노트8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앱이라고, 이제 구형폰들 같은 경우는 앱이라고 되어 있는 분도 있고, 뭐, 어플리케이션 관리자, 어플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어플이 모아져 있는 대로 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지금 어플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한 800개가 넘다 보니까, 좀 걸리는데, 여기서 검색을 해볼게요. 예, 원스토어라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면 요 한 부분을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치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 설치 안됨이 아니라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에 그냥 사용함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시면 이렇게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안 보이셨던 분들은 그러면 여기서 다시 사용을 누르시면 예, 이렇게 설치됨이 보이고 예, 이렇게 앱스 화면 가시면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스토어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자 구글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라고 하죠. 이 원스토어는 네이버가 원래 앱스토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KT의 올레마켓, 그 다음에 SKT스토어, LG의 유박스, 유플 예, 유박스라고 있었죠. 그 네 개가 합해진 게 원스토어예요. 요즘 보면은 플레이스토어, 그러니까 잘 사용하던 어플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원스토어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예, 대부분은 다시 업그레이드나 예,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스토어 사용 방법도 예,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책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영상으로 한번 예, 녹화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요 책, 퇴직자들이 꼭, 예, 알아야 할 스마트 활용 길라잡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언제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